1월부터 2월은 한겨울 추위가 더욱 자주 찾아오곤 하는데요. 이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면 각종 사고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.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한파에 어려움을 겪을 시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정유정 기자입니다.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과 노숙인,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. 서울시립 쪽방상담소에서는 혹한기인 1월부터 2월 말까지 동네 목욕탕을 섭외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추위 대피소를 운영합니다. 시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오는 3월 15일까지 한파 종합대책을 가동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당 5만 원씩 월동 대책비를 지급하고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했습니다.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겨울이불 등 방한용품과 생필품, 난방용품 등을 함께 지원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